안녕하세요. 두성이의 해결사로 나선 모유수유 전문가 노영희 선생님. 아, 잘하네. 아유, 이건 엄마. 상담을 시작하려는데. 엄마 누우면 뭐 하게? 규성아, 치치는 아가들이 먹는 거야. 그치? 이제 안 먹기로 했지. 규성이가 모유를 달라며 짜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. 덮치면 나쁜 건데. 이 설명을 좀 드리죠. 도저히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. 통제하지 마시고 실컷 주세요. 그래요? 우리 누워서 할까? 규성의 원대로 일단 젖을 물리는데요. 언제 짜증을 부렸냐는 듯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그렇죠. 드디어 본격적인 상담이 진행됐습니다. 7개월부터는 애착이 형성된 그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분리 불안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최소한 24개월이 지나야지 그 즈음이 돼야지 엄마로부터 이제 떨어져도 불안감이 안 생기는 자립심이 생기는 시기입니다. 지금이 딱 모유를 끊기 적절한 시기인 24개월 규성이. 젖대기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실현당한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애인하고 갑자기 이유가 없이 이거 헤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한 충격이죠. 끝. 엄마 아파서 그래. 끝. 자, 됐어 이제. 많이 먹었어. 그치? 나 좀. 모유 끊기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아예 허락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허락받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. 날짜를 딱 잡아서 달력에다 표시하십시오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첫 수유할 때마다 아기랑 같이 달력에다가 표시하시면서 이제는 요날 쭈쭈 빠빠이니까 며칠 남았네. 실컷 먹어라. 통제하지 말고 실컷 주세요. 디데이 날 아침 오늘 빠빠이야 라고 하고 첫 수유가 끝나면 이제 스탑입니다. 규성인의 모유 끊기 코칭 포인트 하나. 젖대기 날짜를 정하세요. 젖을 떼고 나면 이제 젖을 달라고는 하지 않지만 아기가 많이 보챕니다. 그 때를 많이 부려요. 엄마들이 대부분 이거 젖달라는 소리인 줄 이해하시기 때문에 불쌍하다 생각하시고 안쓰럽다 생각하고 자꾸 그 칭얼대고 하는 거를 달래려고 노력하시거든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저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거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. 무관심하셔야 돼요. 오해를 살 만한 행동, 또 그런 어떤 언행, 또 그런 장소,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면 안 돼요. 규성인의 모유 끊기 코칭 포인트 2. 아이에게 모유가 생각나지 않도록 해주세요.